하란스 선수가 이 대회 신청 당시에 세계 랭킹 7위로 등록이 돼 있고요. 네. 타스테미르 선수가 11위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성적이 좋아져서 자네츠 선수가 5위, 다스테미르 선수가 8위를 지금 맡고 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자네티 선수가 2013년에 정말 대단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월드게임 우승, 또 ITF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하고 그해 유러피안 챔피언십까지 우승을 하면서 한 해에 그랜드슬램을 모두 달성한 그런 기록이 됐는데요. 먼저 공격을 시작했고요. 네. 자네티 선수의 경기 모습을 보면 스트로크나 또뭐 이런 브릿지 이런 모양들이 상당히 좀 보편화되지 않은 좀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나 동호인들도 상당히 자네티 선수 흉내를 좀 많이 내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정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그러네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 샷 뒤로 돌려치기. 네, 길게. 이전. 두점 연속. 인상이 아주 강렬하죠? 네. 더군다나 특이한 것이 이태리 쪽에서 쓰리쿠션을 저렇게 잘 치는 선수가 아주 독보적으로 자네트 선수 말고는 딴 선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태리에는 캐롬 종목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은 파이브핀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 그런 예, 종목이 그또 있군요. 종목이 세계 선수권대회까지 있는 종목인데 네. 아주 이태리에서는 그 종목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네. 자, 네, 너무 길면서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하단을 겨냥했고요. 네, 플러스트를 이용해서 짧게 보는 각도인데요. 포쿠션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네. 이탈리아에서 독보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3년, 2014년 이탈리아 챔피언십 또 2연패를 했습니다. 네. 이 선수가 1983년도, 84년도 이때 유럽 선수권 우승을 했던 종목이 보크라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83년, 84년이면 지금부터 30년이 넘은 세월인데 20대 초반 때 네. 벌써 유럽에서 보크라인을 가장 잘 치는 선수로 우승을 했던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롬 종목에서는 뭐 쓰리쿠션뿐만 아니라 보크라인 또뭐 프리게임 또 트라이애슬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종목들을 캐롬 종목들을 모아서 성적을 내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다른 육상 종목의 한 그렇죠. 종목인데 예. 그런 그 트라이애슬론의 종목에서도 우승했던 경험이 있고요. 정말 두루두루 잘하는 네, 선수네요. 그렇죠. 다섯 번째 샷. 네, 옆돌리기 짧게 짝 봤습니다만 길게 내려갑니다. 4점으로 출발합니다. 유럽 선수들은 쿠드로우 선수도 그렇고 어렸을 때 보크라인으로 시작하는 선수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포크라인, 왕쿠션, 또 프리게임 네. 이런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점점 나중에 최전성기 때의 기량을 쓰리쿠션으로 이제 겨루게 되죠. 네. 타이푼 선수 지금 이제 랭킹 11위로 이번 대회에 참가했고요. 월드컵 우승은 없고 준우승만 두 번을 했습니다. 네. 자,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네. 상당히 브릿지가 먼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익스텐션 큐를 사용을 하면서 득점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번 대회 조별 예선에서는 우리 조치현 선수를 또 만났었는데 40대 15 아주 큰 점수차로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네, 24이닝에 또 하이런이 11점이 있었고요. 네. 또두 번째였던 예선전에서는 사메시도 미집트 선수죠. 이 선수한테도 14이닝에 40대 23으로 아주 좋은 기록으로 이겼습니다. 네. 이때도 하이런 기록이 11점이고요. 네. 자, 대회전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해서 네, 정확합니다. 두점 연속.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타스테미르 선수인데
동호인들도 그렇고 타스터미를 선수를 보는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머리가 많이 빠지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하고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네. 알아보니까 머리가 자꾸 빠지길래 지금 머리를 심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 수술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머리가 상당히 없어 보이는데 네. 또 조만간 풍성한 머리 네, 볼 수가 머리를 있겠네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때밀어 이전. 자, 타스테미르 선수는 두 점으로 출발합니다. 자, 투바운딩이죠. 네. 빨간 공 일목 쪽으로 상단 회전력으로 장쿠션이 먼저 맞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네, 들어갑니다. 네. 자, 지금 치기 전에 심판한테 봐달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아. 투바운딩을 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포쿠션이에요. 엄밀히 따져보니까. 네. 확실하게 네. 처리했습니다. 상단 회전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단쿠션부터 맞지 않고 장쿠션으로 연결되면서 장단단으로 들어가는 3 쿠션이었죠. 돌리기 공격인데요. 이목 쪽 빨간 공이 조금은 긴 위치입니다. 공 네. 하나 정도가 긴데요. 자, 네, 좋습니다. 정확하네요.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키스를 배제시키고 자네스 선수는 예선전에서 응우엔 선수 굉장히 그 우리 월드컵 때 그렇죠. 이제 전이었죠.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던 응우엔 선수를 40대 32로 이기고 또 토니 칼스 선수. 토니 칼스 선수는 그 스웨덴을 대표하는 선수인데 상당히 좀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네. 예전에 시드 플레이어까지 올라갔던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 선수를 또 40대 34로 이기면서 네.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선수권 직전에 있었던 로잔 빌리어드 마스터즈에서 우승을 하고 왔기 때문에 네. 지금 아주 컨디션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배치가 이번에는 좀 만만치 않은데요. 한참을 들여다보는데요. 네, 비껴치기를 이용한 공격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포쿠션을 이용한 공격인데요. 이목 쪽구의 위치가 지금 노란 공의 위치가 상당히 좀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도가 요구되는 네. 그런 위치인데요. 아, 빨간 공 빠졌고요. 비껴치기. 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4점 연속. 일반적으로 이제 이목 쪽구의 위치가 내공이 코너 쪽으로 향하는 위치면 선수들이 큰 부담감을 없이 득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 네. 코너보다 조금 짧거나 길었을 때 외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뒤로 돌아서 나와도 없고 혹시 짧게 빠져서 역회전으로 올라와도 없는 각도인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네. 하겠습니다. 잘 해결해줬고요. 아, 지금 아주 굉장히 좋은 두께를 사용을 했는데요. 아슬아슬하게 잘 빠졌고요. 들어갑니다. 좋은 두께를 사용하면서 트리블러치를 이용했는데 얇게 끌게 되면 키스도 날 뿐더러 3쿠션에서 마지막 회전력이 먹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네. 그 대신 많이 끌리지 않고 코너 쪽으로만 향하는 아하. 자, 그래서 내공이 천천히 진행이 되죠. 여기서 가까스로 키스가 빠지면서 득점되는 모습 네. 두꺼운 두께가 필요했고요. 자, 더블 쿠션인데요. 장단단으로 연결되는 공인데 여기서 네, 회전이 네, 길게 빠집니다.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각도이기 때문에 약간 일목 쪽구의 두께가 두껍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이닝에는 5점을 추가했고요. 9대2가 됐습니다. 예선이 끝나고 지금 이제 본선 경기장에 관중들이 상당히 좀 많이 몰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이니만큼 또 굉장히 관중들의 열기나 또
한국 선수들도 상당히 경기장을 많이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자, 끌어치는 공. 자, 빠지나요? 아, 네. 이 공은 상당히 좁은 간격인데요. 머리가 다 자라면 또 다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자네티 선수의 3이닝. 자, 이번에 좀 멈칫하는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옆돌리기를 칠 수 있는 공인데요. 처음에 노려봤던 거는 아마 오른쪽 면으로 옆돌리기를 길게 봤던 것 같은데 아래쪽은 잡아 내려야 되겠죠? 아하, 네. 그렇죠. 왼쪽으로 옆돌리기 성공합니다.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기습 해제시켰고요. 다시 한 번 더. 네, 다시 한 번 옆돌리기죠. 네. 회전력이 조금 들어간 완팁 정도 이 상태로 올려주는 공. 천천히.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자네티 선수의 스트로크 모습을 보면 백스트로크가 많이 절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선수들보다 뒤로 큐를 빼는 양이 상당히 적어서 바로 앞에서 전진이 되기 때문에 저런 스트로크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네. 회전을 주고 멀리 있는 공을 치더라도 좀 스커트나 이런 것들이 덜 일어나는 아하, 예, 긍정적인 네.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껍게 자, 너무 두껍게 쳤네요. 아, 발 네. 맞았군요.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옆돌리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네. 아, 두 점 다시 추가하게 됐고요. 자, 3이닝에 11점. 자네티 선수는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더블 쿠션이죠. 기스가 어떻게 빠질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아, 너무 키스. 얇게 치면서 네, 저 기스는 예상도 못했던 기스인데요. 네. 일목 적구의 두께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영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지금 무산이 됐습니다. 타스 데미르 선수 이번에도 무득점. 아, 자네티 선수 멀리 있는 일적구 붙어있고요. 앞쪽으로 네, 길게 치는 대회전. 네, 정확합니다. 상당히 컨디션 좋아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예비 스트로크 때는 사실 큐가 많이 뒤로 빠집니다만 샷할 때의 스트로크는 뒤로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덜 빠진 상태로 앞으로 전진이 되는 스트로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 것이 본인만의 루틴으로 지금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좀 따라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네. 자 바로 앞에서 큐가 나갑니다. 이번에는 뒤로 네. 돌려치기로 좋습니다. 자 초반에 무섭게 달아나가고 있고요. 아 보면 뒤로 거의 안 빼요. 네 예비 스트로크 때는 뒤로 많이 빠집니다만 네. 본 스트로크 때 한 절반 정도만 빼서 앞으로 바로 전진하는 스트로크를 쓰고 있는데요. 자네티 선수만의 특이한 그런 스트로크 타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란 공. 빗개치기를 이용한 공격인데요. 이목 적구인 빨간 공이 공 하나 정도 쿠션에서 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빅볼이죠. 자, 빠질 데가 없는 공 같은데요. 그렇죠. 놓치지 않습니다. 네. 석점. 이 당구는 또 혹자는 확률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일목 적구를 어떤 공으로 선택하느냐 또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을 때
아무래도 쿠션에서 적당히 떨어져서 빠질 틈이 없는 쪽을 이목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득점 확률을 높이는 거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노란 공. 네, 노란 공이 보이나요? 네. 붙어 있고요. 앞으로 돌려치는 공인데요. 노란 공이 붙어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어려운 공인데요. 자, 잘죠. 네. 자, 4이닝에는 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연속 득점으로 점수를 쌓고 있습니다. 반면 두 이닝 동안 무득점이었던 타스데미르, 이제 네 번째 이닝입니다. 비껴치기 노리고 있죠. 빨간 공의 왼쪽 부분을 자, 오른쪽 회전을 주고 비껴치는 공. 자, 길게 네. 네, 좋습니다. 비껴치기 대회전을 이용해서 득점했고요. 두 공이 모여 있어서 네.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빨간 공 일단 보고 있는데 네. 자, 너무 얇은 두께로 나가면 하얀 공을 간섭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요. 두꺼운 두께로 나가야 되죠. 네. 두께 공략 잘해줬고요. 네. 들어갑니다. 타스테미르 선수 예선전에서 이 하얀 기록이 좋았기 때문에 자 이제 한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 차이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긴 합니다만 이때쯤 해서 한번 장타가 나올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자, 얇은 두께를 사용하죠. 자, 섬세하게. 네, 아래쪽까지도 연결이 되는 공이네요. 그렇군요. 터키의 이제 동호인분들도 가장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세미 세이거너 선수가 독보적인 1인자 자리를 붙이고 있다가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세미 선수가 선생활을 잠깐 쉬었을 때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가 이 타스테미르 선수와 네. 또 세렌루피 선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세렌루피 선수가 한동안 좀 터키를 대표하는 선수로 많이 상위 랭크에 올라왔었습니다만 요 근자에는 타스테미르 선수의 성적이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터키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로 돼 있고요. 작년 중반부터 세미 선수가 이제 월드컵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내 대회, 국외 대회, 뭐 국제 대회 빠지지 않고 전 경기를 다 출전하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모아지고 네. 있습니다. 아직 뭐 순위가 높지 않아서 세계 선수권을 출전할 수가 없었는데요. 아마도 다시 옛날의 기량을 발휘하면서 세계 랭커로 올라오려면 네. 적어도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소요하지 않을까. 네. 이제 경기 감각을 찾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일 테고요. 네. 그다음부터는 성적을 조금씩 내면서 랭킹 포인트를 부지런히 쌓아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시드 선수 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제 그 세미 선수 아시다시피 성격이 문제인데 네. 상당히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공을 참지 못하고 네. 그것을 극복하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세미 선수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63년생이죠. 자니스 선수보다 한 살이 어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성격적으로도 조금 받아들이면서 그런 네. 것을 조금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경기적인 측면은 상당히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의 그 성격을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네티 선수도 나이가 좀 많은데 최근에
기량이 더 좋아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정이 안정된 걸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네. 네. 새로 여자친구가 생기고 네. 상당히 한 3년 전부터 예전과 다르게 좀 상당히 가정적인 그런 면으로 좀 충실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잘 나오는 좀 얇았어요. 네. 네. 역시 운동선수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5이닝 처음으로 무득점 이닝이 됐고요. 타스데미르 선수. 사실 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가정적이지 못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잦은 그 국제시합이 해외 스케줄로 인해서 네. 집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정에서 그 선수들의 부인들이 느끼는 그런 점은 우리 남편은 세계적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과의 그런 상금 규모의 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좀 많이 갖고 네. 사실 집 오래 비우고 벌이 시원치 않은 남편을 좋아할 여자가 많지는 않을 텐데 네. 또 반면으로 틀리게 생각을 해보면 네. 자네트 선수만 하더라도 지금 62년생 우리 나이로 54살인데도 아직도 세계 랭킹을 유지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초청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그 긴 선수 생활을 생각을 해보면 남들은 그렇죠. 남들은 짧고 굵게 버는 대신 네. 길고 가늘게 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예.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종목들이 이제 30대 은퇴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구는 기량만 아직도, 받쳐주면 네. 뭐 환갑 정도까지도 충분히 네. 지금 자네티나 또 브롬달 같은 그렇죠. 선수들은 충분히 환갑 때까지도 세계 랭킹이 유지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네. 선수들인데요. 두 선수가 동갑이죠. 네. 아, 여전히 뭐 자네티 선수와 브롬달 선수가 세계 랭킹 상위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얇은 두께로 옆 돌리는 공 좀 긴가요? 네, 길었어요. 네. 이번에 두 점 추가하게 됩니다. 14대 9, 5점 차가 됐습니다. 자, 공 두 개가 다 아래쪽에 몰려 있고 상당히 브릿지도 좀 잘 안 나오는 네, 멀리 있습니다. 강한 타격. 여기서 역회전으로 올린 공인데요. 자, 비슷하게 가긴 했습니다만 이 공은 다분히 이제 수비를 할 수 있는 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네. 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공이라고 보면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네티 선수 5이닝에 이어서 6이닝도 무득점. 자, 이번에 타스테미르 선수 공도 반대쪽에 있는데요. 자, 돌아오는 지금은 공? 예. 하지만 각도 단쿠션부터 맞추면서 역회전이죠. 네. 더블 레일인데요. 단장 단으로 이어지는 공을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일목적구가 쿠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공인데 우리가 일명 이제 훅이라고 그러죠. 네. 휘어지면서 끌리는 모습을 그려본다면 충분히 이제 쓰리 쿠션이 형성될 수 있는 각도였습니다. 상당히 멋진 공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무의로 끝났네요. 네. 자, 철저하게 지금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펼치고 있어요. 빨간 공을 먼저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수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의 공을 먼저 치면서 맞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전한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많이 담겨 있네요. 네. 노란 공 일목적으로 선택해서 짧게 보는 공. 자, 지금 힘이 있나요? 자, 힘이 될까요? 들어갑니다. 네. 자, 그래도 잘 풀어내는 마르코 자네티입니다. 자, 조금 길지 않았나 싶었는데 자, 3쿠션 4쿠션 이후에 역회전인데 힘이 다 빠지면서 각도가 가까스로 들어가네요. 네. 네. 걸리네요.
복잡하게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정확하게 좋습니다. 네. 빨간 공은 뭐 거의 살짝 움직이게 했고요. 두 점 연속 이어갑니다. 자네트 선수는 또 유명한 것이 상대방과의 신경전이 상당히 네. 좀 많이 말썽이 난 적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푸드롱 선수 또 거의 다 한 번씩은 조금 마찰을 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선수들 간에서도 조금은 이 자네트 선수에 대한 비호감도가 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외모로 봤을 땐 굉장히 멋있는데 네, 그렇죠. 좀 욱할 때가 많은가 봐요. 자, 지금 뭐 선수 협의회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위엔빈의 NBA라는 그 거기서 이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물론 크게 무슨 활동이 지금 많지 않은 그런 선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고는 명목으로 돼 있습니다만 가장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나이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회장으로 돼 있는데 네.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조금 선수들의 지지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본인 사실 저하고 좀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자네트 네. 선수가.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조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자기가 승부욕이 너무 앞서다 보면 네. 그 순간에 자기가 그 조절이 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네.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이가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공까지 못 치면 사람들이 자기를 더 조금 무시할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자기가 경기할 때 조금 너무 악착같아지는 것 같은데 뭐 충고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네. 좀 예? 앞으로 좀 고려하겠다 하는 네. 얘기를 하는데 성격인지라 그런 게 고쳐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도 상당히 분해하는 모습이죠. 네. 네. 키스가 간발의 차이로 나면서 지금 네. 득점이 무산이 됐는데 저런 특이한 네. 표정 이런 것들이 상대 선수를 좀 거슬리게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자, 역회전이죠. 플레이트 샷을 아주 좁은 각도에서 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 마르코 자네트인데 상대 선수 신경 쓰이겠네요. 네. 저런 것이 이제 상대 선수와 눈이 마주치지 않은 상태에서면 괜찮은데 네. 반대쪽에서 상대 선수가 엎드려 있는데 바로 저쪽 보이는 쪽에서 저런 표정을 짓고 이러면 아무래도 신경 쓰이죠. 네. 자, 옆 돌리기를 이용한 공격이죠. 자, 이 목적구의 위치가 아주 좋기 때문에요. 정확한 득점과 더불어 담공의 포지션까지도 볼 수 있는 좋은 공이었습니다. 네. 자, 빨간 공이 보이죠? 빗겨치기를 이용한 공격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다스테미르 선수도 엎드렸을 때 미세하게 떨리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요. 네. 이 당구 선수들 중에 저렇게 좀 몸이 많이 흔들리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질환이나 또 아니면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스테미르 선수는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네. 가장 심하게 보이는 선수가 그리스의 필리포스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그렇죠. 떨죠. 잘 맞는 게 신기할 정도로 네. 많이 떠는 선수죠. 또 대표적으로 아시아 쪽에서는 그 시마다 선수라고 있습니다. 네. 1998년도 처음 아시안게임의 금메달, 쓰리고 시험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가 일본의 시마다 선수인데요. 그 선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요. 네. 거의 필리포스 선수 이상으로 떠는데 임팩트 순간은 또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호르몬 분비나 또 이제 좀 그런 쪽에 좀 영향이 있어서 네.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자 이번에 왼쪽 아주
기사도 많이 주는데요. 아, 얇기 때문에 키스가 났어요. 아. 본인 지금 자 지금 조금 두껍게 쳐야 되는데 라고 아마 두껍게 겨냥을 한 것 같은데 아. 4점까지 만들면서 5점 차 그래도 점수 차를 많이 좁혔습니다. 자세가 조금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두께라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착각을 했던 거죠. 자, 더블 쿠션인데 뭐 거의 더블 쿠션의 기초적인 배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구가 적당히 떠 있기 때문에요. 자, 이 공이 맞고 난 다음에 다음 공도 그렇죠. 네, 뒤로 돌려치기 아주 기본적인 공 배치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투 쿠션 이후에 이제 회전력이 거의 없어야 저렇게 이제 완만한 입사각과 반사각을 통해서 득점이 되는 모습이고요. 자, 계속해서 포지션을 지금 네, 끌어내고 있죠. 위치 뒤로 돌려치기로 성공시킵니다. 자, 이 공이 득점되면서 다음 공도 계속해서 뒤로 돌려치기가 예상이 되는. 딱 절반의 점수인 20점 마르코 자네티가 먼저 기록합니다. 이런 공은 뭐 내공의 움직임보다도 일목적구의 움직임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포지션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위치 괜찮습니다. 자, 조금은 많이 밀어쳐야 되는 쉽지 네. 않은 공인데요. 아, 지금은 갔는데. 의도했던 지금 역회전으로 지금 내려 보낸 공이에요. 정상적인 비껴치기를 이용해서는 좀 짧다고 판단이 돼서 네. 비껴치기에서 장쿠션, 장쿠션, 단쿠션으로 회전 역세면서 바짝 쓰는 그런 공을 구사를 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립니다. 네, 타이푼 타스테미르와 마르코 자네티 선수의 대결 20대 13으로 전반을 마쳤고요. 마르코 자네티가 7점을 지금 현재 앞선 상태입니다. 이제 타이푼 선수의 8이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8이닝에 20점이면 자네티 선수 지금 한 2.5 정도의 에버리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좋은 기록으로 네. 앞서가고 있네요. 이번에 뱅크샷 준비합니다. 자, 투뱅크죠. 과연 이 각도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각도인데요. 자, 정확하네요. 정확합니다. 네. 자, 5분간의 휴식을 취하고 돌아와서 첫 샷이었는데 좋았습니다. 자, 달리 공격에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네. 거의 없었던 공인데 자, 지금 내공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쉽지 않았던 공이었습니다. 횡단샷이죠. 자, 너무 내렸어요. 내공의 스피드가 조금만 더 붙었으면 충분히 득점 가능했던 공이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1점. 미니가 즐겁게 과자를 먹으면서 경기를 보고 있고요. 마르코 자네티는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세계 선수권 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준우승도 두 번, 네. 또 3위를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상당히 세계 선수권 쪽에서는 성적이 좋죠. 네. 자, 더블 쿠션. 자, 이게 투 쿠션이에요. 네. 네. 이번에는 어떤 샷을 생각할까요? 완뱅크 샷이죠. 완뱅크 넣어치기인데요. 거의 뭐 갈 데가 없는 아주 기초적인 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 점을 만들면서 5점 차. 자, 나란하게 배치가 됐는데 네, 하얀 공 옆돌리기가 있죠. 하얀 공의 오른쪽 네. 부분으로 내 공의 오른쪽 당점으로 진행을 시키는 공인데요. 자, 부드럽게 구사가 되는 역돌리기죠.
짧았어요. 예. 아, 이거 연속 득점 이어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놓칩니다. 자, 회전 연결까지 전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팔로우가 조금 더 큐브가 큐를 조금 더 깊이 집어넣었으면 충분히 안정적인 득점이 될 수 있는 공이었는데요. 정 큐브가 좀 덜 들어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빨간 공을 선택했고요. 자, 좁은 각도. 아, 실수예요. 후반 들어서 지금 두 이닝 연속 놓치고 있고요. 눈빛을 보면 정말 승부욕이 느껴지는데요. 네. 스타일상으로는 같은 남자가 봐도 상당히 멋있는데. 네. 네. 돌리기인데요. 내공이 조금 더 빠져있는 일목적보다 빠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얇은 두께 회전력의 억제가 필요한 옆돌리기죠. 네. 자, 정확했어요. 네. 네. 저런 얇은 면을 아주 얇은 두께로 구사를 할 때는 회전을 일단 주지 않은 상태로 상단 회전력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뒤에 그립 부분을 많이 낮춰주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얇은 두께를 네, 결과를 네.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얇은 두께로 다시 한번 올려치는 공 좋습니다. 섬세한 두께로 두 점 연속 이어갑니다. 고민에 잠겨있는 자네티 선수의 모습이고요. 이제 석점 차가 됐습니다. 타스데미르 선수가 많이 쫓아왔고요. 자, 고개도 좀 흔들리는 그런 네. 모습인데요. 온몸이 좀 다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도 얇은 두께. 네, 파이브 쿠션으로. 네, 정확해요. 석점 연속. 3점. 두 점 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네, 아주 박빙으로 또 네. 흐르게 되겠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2015년도 들어서 세계당구연맹의 랭킹 포인트 이 합산 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월드컵 8개, 또 세계선수권 대회, 그리고 대륙별 대회, 자국 랭킹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세계 랭킹을 다 매겼는데요. 다른 건 변동이 없습니다. 월드컵 숫자가 줄었어요. 6개로 줄면서 상당히 또 그 주는 과정에서 바로 작년 연말에 세계선수권 대회도 있었고요. 또 이어지는 월드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랭킹이 지각 변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세계 랭킹 1등과 2등이 동률입니다. 점수가. 에디먹 선수와 최성원 선수가 동률인데 네. 최성원 선수가 마지막 참가했던 대회가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이 득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체근력권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드디어 세계 랭킹 1위가 우리나라 선수인 최성원 선수로 등록이 됐습니다. 네. 과연 이제 최성원 선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세계 랭킹 1위를 지킬지가 또 주목이 되고 네. 있는데요. 한국 선수 최초로 당구 이제 세계 랭킹 1위가 됐는데요. 자, 그리고 뭐 거의 한 7, 8년 정도 랭킹 시드를 받아왔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김경률 선수가 또 랭킹 18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네. 김경률 선수가 계속해서 10위권 내를 유지했다가 이제 시드권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김경률 선수도 한때는 2등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자네티 3이닝 연속 무득점으로 연결이 됐고요. 한 점 차
귀로 돌려치기. 공. 네, 좋습니다. 점. 결국 20대 20 동점이 됐습니다. 시드 선수의 3번 벗어나게 되면은 다시 올라가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또 좀 특이한 점이 보면은 필리포 선수가 16위로 빠져 있고요. 네. 김경률 선수 빠져 있고 새로 합류한 선수가 이제 장파울 더 블루인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라가 네. 있고요. 산체스 선수가 굉장히 아슬아슬했는데 10등으로 다시 조금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등이 최성원 선수, 2등이 에디 먹스, 3등이 프레드릭 쿠드롱, 4등이 토브연 브롬달, 5등이 마르코 자네티, 6등이 딕 야스퍼스, 네. 또 7등이 조제오 선수가 올라가네요. 네. 8등이 타스테미르 선수, 9등이 강동공 선수, 10등 산체스 선수, 11등 장펄드 블루인, 12등 롤란드 포툼 이렇게 지금 랭킹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네. 두 점 연속. 14등에 이충복 선수가 마크를 했어요. 이충복 선수가 상당히 아쉬웠던 게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바로 얼마 전에 1월 달에 있었는데요. 1월 달에 한 경기만 더 이겼어도 시드. 12등 안으로 들어가는 네, 시드가 네. 될 수 있었군요. 네, 상당히 아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경기를 했던 김행직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또 김행기 선수 주니에 이어서 성인 무대에 와서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네.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월드컵에서도 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옆 돌리기죠. 이런 역돌리기는 일단 마음부터 안정을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네. 일목적구의 위치가 가깝고 그래서 일목적구와 이 두께와 회전에 따라서 이목적구 쪽에서 이 결과는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역돌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점 연속 이어갑니다. 이번에도 옆돌리기 위치고요. 계속해서 기본적인 준비치인데 항공 항공을 지금 잘 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침착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5점. 자, 저 묘한 표정을 보시죠. 아, 눈 마주치면 안 되겠어요. 자, 일목적구인 하얀 공의 위치를 네. 어디로 갖다 놓느냐. 반대쪽 코너 쪽으로 향하게 해놓으면 다음 공의 선택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네. 쿠션에 붙었습니다만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득점 가능한 그런 배열이 되겠네요. 아, 붙어있는 일적구 빗겨치기로 성공합니다. 6점. 아, 두 선수 오늘 통틀어서 하이런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장타 하나가 또 경기 전체에 준 영향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공이 고비인데요. 쉽지 않은 그런 공배열이죠.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횡단샷. 강한 스트로크로 횡단샷을 쓸 부산을 할지요. 네. 자, 일단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만. 자, 더블 쿠션인가요? 네, 더블 쿠션. 아, 쿠션 너무 얇았어요. 키스가 났습니다. 자, 너무 얇게 맞으면서 오, 이 공이 이런 행운이 또 따라주네요. 자, 자, 빨간 공 키스가 났었는데 자네티 선수 아주 일어났다가 다시 타석으로 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닝 초반도 아니고 6점 치고 나서 7점째였는데 이렇게 맞으면서 다음 공 배열도 또 좋아졌단 말이죠. 자, 이거 굉장히
이런 행운은 잘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네. 데미지가 클 수밖에 없는 네. 아주 중요한 고비에서 행운이 따라줬습니다. 옆돌리기. 8점. 8점. 자, 계속해서 포지션이에요. 이럴 때 잔디티 선수는 이제 마음을 잘 평안하게 다스려야겠어요. 자, 잔디티 선수가 20대 자, 13으로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 들어갔었는데요. 네. 네. 그 이후에 뭐 3이닝 지났습니다만 한 점도 득점을 못했고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거든요. 네, 조금은 좀 앞서가면서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던 그런 상태였는데 아, 점수를 계속해서 네, 지금 역전에 의해서 벌리고 있는데요. 득점 9점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어느덧 8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자, 빨간 공 선택하면서 뒤로 돌려치기인데요. 자, 직접 3쿠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주 얇은 두께로 5쿠션으로 볼 것인지가 지금 관건인데요. 자, 얇은 두께가 가능하면 훨씬 좋은. 네, 얇은 두께로 좋아요. 네. 올라오면서 10점 연속입니다. 단숨에 10점을 만들고 30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타이푼 선수입니다. 자, 꼼꼼하게 3쿠션째를 지금 와서 입사각 반사각을 다 확인하고 하얀 공을 일목적으로 지금 뒤로 돌려치기. 네. 상단 회전력으로 직접 네. 10점 연속 30대 20이 됐습니다. 아, 이번 이닝의 타이푼 타스데미르 선수 대단한데요. 자, 이렇게 점수를 많이 내면 좀 맥이 빠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중간에 좀 행운의 샷까지 들어가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좀 단점이 중간에 그렇게 행운이 들어가고 그러면 미안해서 조금 소홀히 하면서 점수를 내담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외국 선수들 보면 뭐 거의 악착같이 내 행운이다 싶은 생각으로 끝까지 칩니다. 네. 이게 상당히 그런 건 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옆돌리기 들어갔습니다. 점수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도 옆돌리기였고요. 네, 약간 끌어주는 공이었죠. 12점 연속. 이제 11이닝인데 뭐 거의 3점에 가까운 에버리지를 향해서 지금 치고 있습니다. 하얀 공을 일목적으로 비껴치는 공입니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자, 13점. 예, 대단한 득점력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엔 비껴치기였고요. 자, 이번엔 좀 어렵죠. 공 세 개가 다 쿠션 쪽에 붙어 있는데. 네, 잔디티 선수 뭐 거의 누웠어요. 네. 목을 좀 풀고 있는 모습이고요. 타임아웃. 네, 여기서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자, 공이 참 까다롭게. 하얀 있는. 공을 먼저 일목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인데, 자, 이목적구인 빨간 공 쿠션에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죠. 아, 이렇게 되면
자, 완벽히 걸어치기가 차라리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직접 옆돌리기를 치는군요. 이랬을 경우에 내공의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면서. 네. 자. 아, 조금 짧은 것 같은데요. 아, 옆돌리기. 네, 짧아요. 하지만 네. 네, 짧게 빠집니다. 자, 저렇게 회전력을 많이 줬을 때 3구시전째에서 쿠션에 거의 붙어있는 이 목적구를 공략하기가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네. 회전력이 많으면 그만큼 쿠션에 맞는 면적이 조금 더 마진율이 많은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좀 높여보기 위한 그런 회전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만 조금 밀리면서 내공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타이푼 타스데미르 선수 13점을 한 번에 만들었고요. 12점 차가 됐습니다. 이 점수는 좀 부담스러운 점수 차가 될 수 있겠습니다. 12이닝. 역시 같은 옆돌리기인데요. 자, 네, 잘 점수 정확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득점했습니다. 참 오래 앉아 있었어요. 네. 아, 타이푼 선수와 마르코 자네티 선수의 모습을 계속해서 담고 계신데요. 회전이 많이 없는 상태로 옆돌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아주 정확한 어느 쿠션의 한 지점밖에는 득점할 확률이 없거든요. 하지만 저렇게 회전력을 극대화시켜주면 쿠션에서 이 지점이 약간 더 넓어집니다. 3쿠션째 지점이. 그래서 네. 이제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거죠. 자, 비껴치기. 비껴치기까지 들어갑니다. 멋지게 집어넣네요. 네, 자, 이적구가 굉장히 좁은 공간에 있었는데 잘 넣었습니다. 보시죠. 자, 3단 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했습니다만. 네. 연속 두 점 성공했습니다. 도 약간 옆으로 빠져 있고요. 또 스톱 자체도 예 바로 앞에서 나가고. 옆돌리기. 자, 길게 5 쿠션으로. 짧네요. 네. 네, 두 점에서 멈춥니다. 2점. 10점 차. 자, 저 안 들어가고 저 서서 저렇게 보고 있어요. 저게 이제 뭘 보는 거냐면 네. 디펜스 안 됐나 싶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네. 저런 모습들이 상대 선수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걸 유발을 하거든요. 네. 예전에 지난해 그래서 월드컵에서 좀 안 좋은 일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문제점, 자그마한 문제점들을 몰고 다니는 그 자네트 선수다 보니까 네. 여러 해가 이제 쌓이다 보니까 조금씩 선수들 간의 그런 평판이나 불화, 친해지지 못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뒤로 돌려치기로 다시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네. 자, 너무 편안한 공을 지금 타스트미르 선수한테 주다 보니까 타일 선수도 조금은 좀 약이 많이 오르겠어요. 네. 중반까지만 해도 사실 자네티 선수가 훨씬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딱 한 이닝을 계기로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얇은 두께로 뒤로 돌려 치는 공이죠. 네. 아주 얇은 두께 들어갔습니다. 자, 이 공이 아하. 짧아요. 네. 살짝 짧았어요. 자, 이 경우에는요. 지금 당점인 조금 위로 올라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두께는 저 정도면 거의 완벽하게 따졌다고 할 수 있는데 왕쿠션 이후에 회전력이 조금 부족했던 이유가 당점 자체가 조금 높 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중 이하로 내렸으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싶은 네.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자,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짧게. 자, 길어요. 네. 자, 지금 조금씩 빗나가고 있는데. 아, 지금 점점 화가 나는 네. 모습이죠.
자, 지금 네. 아주 큐를 세게 내려쳤는데 스스로 좀 참지 못한 것 같고요. 네. 이러면 본인 스스로가 뭐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자, 뒤로 돌려 치는 공인데 지금 앞쪽으로 공격이 됐고요. 기전이 약간 빠진 상태에서 얇은 두께로 형성이 되면서 키스를 빼는 방법을 생각을 했던 건데요. 자, 좀 두꺼운 두께로 밀어쳤을 경우에 일목적구가 이목적구 쪽으로 이 키스가 예상됐던 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소극적인 플레이였지만 두께에서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14이닝 초크 케이스도 참 예쁘네요. 네. 자, 두 공이 또 다 붙어있기 때문에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짧게 구사를 해보는데요. 자, 덜 끌렸어요. 네. 자, 지금 뭐 본인의 멘탈이 많이 지금 무너져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지고 있을 때는 자네티 선수는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하겠는데요. 네. 타스테미르 어떤 공을 생각할까요? 자, 하얀 공 앞으로 돌려치는 공 길게 보겠죠. 3쿠션 내지는 4쿠션으로 보는 공인데요. 네. 일목적과 내공과의 각도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진행 좋습니다. 아하, 네, 방향 좋습니다. 1점. 앞쪽으로 공략했었고 잘 성공시켰습니다. 타스테미르 이제 6점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옆돌리기인데요. 일목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으면 조금 더 부담이 되죠. 하지만 정확하게 득점이 되네요. 네. 2점. 타이푼 타스테미르 이제 5점 남았습니다. 외국분이 와서 구경을 하시는 건가요? 네, 세계선수권대회다 보니까 네. 뭐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계자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또 당구를 좋아하시는 또 월드컵이나 세계선수권대회를 꼭 같이 쫓아다니면서 응원하시는 일반 외국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하는 네. 분들도 있고요. 또 대회가 크다 보니까 용품 관계자들 세계적인 바이어들도 많이 맞습니다. 참석을 했고요. 2점. 자, 지금 끝까지 원투 쿠션 쪽을 지금 코너 쪽으로 향해서 밀어놓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께에서 조금 미스를 보였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타스테미르 선수 상당히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대회전이겠죠. 아주 강력하게 지금 자 저렇게 일목적구가 지금 뛰어다니는 그런 네. 상황이면 뭐냐면 내공의 회전이 너무 상단으로 들어가면 저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공을 회전력을 주고 조금 많이 끌어놔야 되는 공인데 상단으로 조금 각도를 좀 만들어보겠다라는 생각에 치다 보니까 내공이 살짝 떠서 굴러가서 일목적구를 맞은 게 아니고요. 떠서 맞게 되면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맞은 공도 같이 떠서 우당탕탕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옆돌리기.
1점. 오, 자, 맞았어요. 득점 됐어요. 예, 네. 살짝 묻었네요. 이제 나머지 4점. 자, 후반 경기도 아주 침착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느린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짝 긴 듯 보였는데 치고 지나갔군요, 이게. 네, 살짝 움직이는 모습이네요. 네. 빨간 공 더블 쿠션이죠. 빨간 공의 오른쪽 부분을 자, 회전력 거의 없이 지금 상단 회전력만을 이용해서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2점. 3점. 자, 이제 석점 남겨둔 타이푼 타스테미를. 네, 거의 패색이 짙어요. 네, 네. 특히 또 타스테미르 선수가 후공이기 때문에 자네티 선수에게는 더 기회가 지금 없는데요. 아, 지금 이 공은 좀 잘못 쳤어요. 네. 자, 지금 저 두께가 아닌데요. 얇게 네. 들어가는 공이었는데. 자.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저렇게 맞으면 키스를 뺄 데가 없죠. 네. 하지만 행운의 득점으로. 오늘 네. 타이푼 선수에게 이 행운도 좀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점. 이번에는 아, 짧게. 자, 이번에는 좀 미안해서 못 친 것 같은 네. 느낌인데요. 제가 오늘 미안한 마음이 좀 많이 들 것 같고요. 자, 지금 자네티 선수가 또 손가락으로 뭘 가리키면서 이렇게 좀 이상한 행동을 또 좀 했는데요. 무슨 얘기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여기서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자, 옆 돌리기. 아, 파리가 아까도 파리가 왔다 갔다 했는 모양이고요. 네. 아, 그럼 자, 좀 신경이 쓰이겠네요. 네. 자, 옆돌리기인데요. 많이 끌어줘야 되는 공 키스는 빠졌고요. 마지막 회전력 옆돌리기가 자 회전력 네. 부족했네요. 조금 덜 끌었던 옆돌리기였습니다. 타스테미르 선수 두 점 남아있고요. 16이닝입니다. 자, 빨간 공 일목적으로 선택하겠죠. 리버스를 이용한 공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빨간 공의 오른쪽을 내 공의 오른쪽 당점으로 아 지금 피켓치기로 지금 회전을 없이 들어가나요? 네. 더블 쿠션이죠 그러면? 네. 아, 더블 쿠션. 네. 자 마지막 한 점 매치 포인트. 자, 무난히 끝낼 수 있는 옆돌리기 공이 섰습니다. 내 공의 회전력 많이 주면서 네, 마무리가 네, 됩니다. 자, 16이닝 만에 타이푼 타스테미르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네티 선수의 스트로크 모습을 보면 백스트로크가 많이 절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선수들보다 뒤로 큐를 빼는 양이 상당히 적어서 바로 앞에서 전진이 되기 때문에 저런 스트로크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네.
회전을 주고 멀리 있는 공을 치더라도 좀 스커트나 이런 것들이 덜 일어나는 예, 긍정적인 네.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껍게 자, 들어가요. 너무 두껍게 쳤네요. 아, 발 네. 맞았군요.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옆돌리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네. 아, 두 점 다시 추가하게 됐고요. 3이닝에 11점. 자네스 선수는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더블 쿠션이죠. 기스가 어떻게 빠질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아, 너무 키스. 얇게 치면서 네, 저 키스는 예상도 못했던 키스인데요. 네. 일목적구의 두께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영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지금 무산이 됐습니다. 타스 데미르 선수 이번에도 무득점. 아, 자네티 선수 멀리 있는 일적구 붙어있고요. 앞쪽으로 네, 길게 치는 대회전. 네, 정확합니다. 상당히 컨디션 좋아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예비 스트로크 때는 사실 추가 많이 뒤로 빠집니다만 샷할 때의 스트로크는 뒤로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덜 빠진 상태로 앞으로 전진이 되는 스트로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 것이 본인만의 루틴으로 지금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좀 따라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네. 자 바로 앞에서 큐가 나갑니다. 이번에는 뒤로 네. 돌려치기로 좋습니다. 자 초반에 무섭게 달아나가고 있고요. 아 보면 뒤로 거의 안 빼요. 네. 예비 스트로크 때는 뒤로 많이 빠집니다만 네. 본 스트로크 때 한 절반 정도만 빼서 앞으로 바로 전진하는 스트로크를 쓰고 있는데요. 자네트 선수만의 특이한 그런 스트로크 타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란 공. 빗개치기를 이용한 공격인데요. 이 목적구인 빨간 공이 공 하나 정도 쿠션에서 떠있기 때문에 상당히 빅볼이죠. 자, 빠질 데가 없는 공 같은데요. 그렇죠. 놓치지 않습니다. 네. 석점. 이 당구는 또 혹자는 확률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일목적구를 어떤 공으로 선택하느냐. 또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을 때 아무래도 쿠션에서 적당히 떠서 빠질 틈이 없는 쪽을 이목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득점 확률을 높이는 거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노란 공? 네, 노란 공이 보이나요? 네. 붙어있고요. 앞으로 돌려치는 공인데요. 노란 공이 붙어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어려운 공인데요. 자, 잘죠. 네. 자, 4이닝에는 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연속 득점으로 점수를 쌓고 있습니다. 반면 2이닝 동안 무득점이었던 타스 데미르 이제 네 번째 이닝입니다. 빗겨치기 노리고 있죠. 빨간 공의 왼쪽 부분을 자, 오른쪽 회전을 주고 빗겨치는 공. 자, 길게 네. 네, 좋습니다. 빗겨치기 대회전을 이용해서 득점했고요. 공이 모여 있어서 네.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빨간 공 일단 보고 있는데 네. 자, 너무 얇은 두께로 나가면 하얀 공을 간섭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요. 두꺼운 두께로 나가야 되죠. 네. 두께 공략 잘해줬고요. 네. 들어갑니다.
파스테미르 선수 예선전에서의 하련 기록이 좋았기 때문에 자 이제 한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 차이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긴 합니다만 이때쯤 해서 한번 장타가 나올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얇은 두께를 사용하죠. 아, 자, 직접 섬세하게. 내 아래쪽까지도 연결이 되는 공이네요. 그렇군요. 터키의 이제 동호인분들도 가장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세미 세이거너 선수가 독보적인 1인자 자리를 붙이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세미 선수가 선생활을 잠깐 쉬었을 때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가 이 타스테미르 선수와 또 세넨 루피 선수라고 할수 있겠어요. 세넨 루피 선수가 한동안 좀 터키를 대표하는 선수로 많이 상위 랭크에 올라왔었습니다만 요 근자에는 타스테미르 선수의 성적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터키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로 돼 있고요. 작년 중반부터 세미 선수가 이제 월드컵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내 대회, 국외 대회, 뭐 국제 대회 빠지지 않고 전 경기를 다 그렇죠. 출전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뭐 순위가 높지 않아서 세계 선수권은 출전할 수가 없었는데요. 아마도 다시 옛날의 기량을 발휘하면서 세계 랭커로 올라오려면 적어도 한 2년 정도의 기간은 소요하지 시간이 좀 않을까. 필요하군요. 네. 이제 경기 감각을 찾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일 테고요. 그다음부터는 성적을 조금씩 내면서 랭킹 포인트를 부지런히 쌓아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시드 선수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제 그 세미 선수 아시다시피 성격이 문제인데 상당히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게 관건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세미 선수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63년생이죠. 자니 선수보다 한 살이 어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성격적으로도 조금 받아들이면서 그런 것을 조금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경기적인 측면은 상당히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그 성격을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네티 선수도 나이가 좀 많은데 최근에 기량이 더 좋아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정이 안정된 걸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네. 새로 여자친구가 생기고 상당히 한 3년 전부터 예전과 다르게 좀 상당히 가정적인 그런 면으로 좀 충실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잘 나오는 좀 얇았어요. 네. 역시 운동 선수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네. 미치는군요. 5이닝 처음으로 무득점 이닝이 됐고요. 타스테미르 선수. 사실 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가정적이지 못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잦은 그 국제 시합이 해외 스케줄로 인해서 집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정에서 그 선수들의 부인들이 느끼는 그런 점은 아이 우리 남편은 세계적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과의 그런 상금 규모의 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좀 많이 갖고 사실 집 오래 비우고 벌이 시원치 않은 남편을 좋아할 여자가 많지는 않을 텐데 또 반면으로 틀리게 생각을 해보면 자네트 선수만 하더라도 지금 62년생 우리 나이로 54살인데도 아직도 세계 랭킹을 유지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초청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그긴 선수 생활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남들은 짧고 굵게 버는 대신 길고 가늘게 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좀 보면 더 괜찮을 수도 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종목들이 이제 30대 은퇴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구는 기량만 아직도 받쳐주면 뭐한 환갑 정도까지도 충분히
지금 자네티나 또 브롬달 같은 그렇죠. 선수들은 충분히 환갑 때까지도 세계 랭킹 유지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네, 선수들인데요. 두 선수가 동갑이죠. 네. 아, 여전히 뭐 자네티 선수와 브롬달 선수가 세계 랭킹 상위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얇은 두께로 옆 돌리는 공 좀 긴가요? 네, 길었어요. 네, 이번에 두 점 추가하게 됩니다. 4대 9, 5점 차가 됐습니다. 자, 공 두 개가 다 아래쪽에 몰려 있고 상당히 브릿지도 좀 잘 안 나오는 네, 멀리 있습니다. 강한 타격. 여기서 역회전으로 올린 공인데요. 자, 비슷하게 가긴 했습니다만 이 공은 다분히 이제 수비를 할 수 있는 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네. 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공이라고 보면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네티 선수 5이닝에 이어서 6이닝도 무득점. 자, 이번에 타스테미르 선수 공도 반대쪽에 있는데요. 자, 돌아오는 지금은 공? 예. 하지만 각도 단쿠션부터 맞추면서 역회전이죠. 네. 더블 레일인데요. 단장 단으로 이어지는 공을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일목적구가 쿠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공인데 우리가 일명 이제 훅이라고 그러죠. 네. 휘어지면서 끌리는 모습을 그려본다면 충분히 이제 쓰리 쿠션이 형성될 수 있는 각도였습니다. 상당히 멋진 공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무의로 끝났네요. 네. 자, 철저하게 지금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펼치고 있어요. 빨간 공을 먼저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수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의 공을 먼저 치면서 맞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전한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많이 담겨 있네요. 네. 자, 노란 공 일목적으로 선택해서 짧게 보는 공. 자, 지금 힘이 있나요? 자, 힘이 될까요? 들어갑니다. 네. 자, 그래도 잘 풀어내는 마르코 자네티입니다. 자, 조금 길지 않았나 싶었는데 자, 3쿠션 4쿠션 이후에 역회전인데 힘이 다 빠지면서 각도가 가까스로 들어가네요. 네. 네. 내공이 거의 밀접하게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정확하게 좋습니다. 네. 자, 빨간 공은 뭐 거의 살짝 움직이게 했고요. 두 점 연속 이어갑니다. 자네티 선수는 또 유명한 것이 상대방과의 신경전이 상당히 네. 좀 많이 말썽이 난 적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푸드롱 선수 또 거의 다 한 번씩은 조금 마찰을 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선수들 간에서도 조금은 이 자네티 선수에 대한 비호감도가 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외모로 봤을 땐 굉장히 멋있는데 네, 그렇죠. 좀 욱할 때가 많은가 봐요. 자, 지금 뭐 선수 협의회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위엔빈의 NBA라는 거기서 이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물론 크게 무슨 활동이 지금 많지 않은 그런 선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고는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나이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네.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조금 선수들의 지지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본인 사실 저하고 좀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자네티 네. 선수가.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왜 조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자기가 승부욕이 너무 앞서다 보면 네. 그 순간에 자기가 그 조절이 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네.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이가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공까지 못 치면 사람들이 자기를 더 조금 무시할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자기가 경기할 때 조금 너무 악착 같아지는 것 같은데 뭐 충고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네. 좀 예? 앞으로 좀 고려하겠다 하는 네. 얘기를 하는데 성격인지라 그런 게 고쳐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도 상당히 분해하는 모습이죠. 네. 네. 키스가 간발의 차이로 나면서 지금 네. 득점이 무산이 됐는데 저런 특이한 네. 표정 이런 것들이 상대 선수를 좀 거슬리게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자 역회전이죠. 플레이트 샷을 아주 좁은 각도에서 아, 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 마르코 자네트인데 상대 선수 신경 쓰이겠네요. 네, 저런 것이 이제 상대 선수와 눈이 마주치지 않은 상태에서면 괜찮은데 네. 반대쪽에서 상대 선수가 엎드려 있는데 바로 저쪽 보이는 쪽에서 저런 표정을 짓고 이러면 아무래도 신경 쓰이죠. 네. 자, 옆 돌리기를 이용한 공격이죠. 자, 이 목적구의 위치가 아주 좋기 때문에요. 정확한 득점과 더불어 담공의 포지션까지도 볼 수 있는 좋은 공이었습니다. 네. 자, 빨간 공이 보이죠? 빗겨치기를 이용한 공격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다스테미르 선수도 엎드렸을 때 미세하게 떨리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요. 네. 이 당구 선수들 중에 저렇게 좀 몸이 많이 흔들리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질환이나 또 아니면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타스테미 선수는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네. 가장 심하게 보이는 선수가 그리스의 필리포스 선수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많이 그렇죠. 떨죠. 잘 맞는 게 신기할 정도로 네. 많이 떠는 선수죠. 또 대표적으로 아시아 쪽에서는 그 시마다 선수라고 있습니다. 네. 1998년도 처음 아시안게임의 금메달, 쓰리고 시험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가 일본의 시마다 선수인데요. 그 선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요. 네. 거의 필리포스 선수 이상으로 떠는데 임팩트 순간은 또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호르몬 분비나 또 이제 좀 그런 쪽에 좀 영향이 있어서 네.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자 이번에 왼쪽 아주 자도 많이 주는데요. 아 얇기 때문에 키스가 났어요. 본인 지금 자 지금 조금 두껍게 쳐야 되는데라고 아마 두껍게 겨냥을 한 것 같은데. 아. 네 4점까지 만들면서 5점 차 그래도 점수 차를 많이 좁혔습니다. 자세가 조금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두께라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착각을 했던 거죠. 자, 더블 쿠션인데 뭐 거의 더블 쿠션의 기초적인 배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구가 적당히 떠 있기 때문에요. 자, 이 공이 맞고 난 다음에 다음 공도 그렇죠. 네, 뒤로 돌려치기 아주 기본적인 공 배치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1, 2 투 쿠션 이후에 이제 회전력이 거의 없어야 저렇게 이제 완만한 입사각과 반사각을 통해서 득점이 되는 모습이고요. 자, 계속해서 포지션을 지금 네, 끌어내고 있죠. 위치 뒤로 돌려치기로 성공시킵니다. 자, 이 공이 득점되면서 다음 공도 계속해서 뒤로 돌려치기가 예상이 되는 딱 절반의 점수인 20점 마르코 자네티가 먼저 기록합니다. 이런 공은 뭐 내공의 움직임보다도 일목적구의 움직임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포지션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위치 괜찮습니다. 자, 조금은 많이 밀어쳐야 되는 쉽지 네. 않은 공인데요. 아, 지금은 갔는데. 의도했던 지금 역회전으로 지금 내려 보낸 공이에요. 정상적인 빗겨치기를 이용해서는 좀 짧다고 판단이 돼서 네. 빗겨치기 중에서 장쿠션, 당쿠션으로
회전 역세면서 바짝 쓰는 그런 공을 구사를 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립니다. 네, 타이푼 타스테미르와 마르코 자네티 선수의 대결 20대 13으로 전반을 마쳤고요. 마르코 자네티가 7점을 지금 현재 앞선 상태입니다. 이제 타이푼 선수의 8이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8이닝에 20점이면 자네티 선수 지금 한 2.5 정도의 어려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좋은 기록으로 네. 앞서가고 있네요. 이번에 뱅크샷 준비합니다. 자, 투 뱅크죠. 과연 이 각도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각도인데요. 자, 정확하네요. 정확합니다. 네. 자, 5분간의 휴식을 취하고 돌아와서 첫 샷이었는데 좋았습니다. 자, 달리 공격에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네. 거의 없었던 공인데 자, 지금 내공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쉽지 않았던 공이었습니다. 횡단샷이죠. 자, 너무 내렸어요. 내공의 스피드가 조금만 더 붙었으면 충분히 득점 가능했던 공이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자, 민희가 즐겁게 과자를 먹으면서 경기를 보고 있고요. 마르코 자네티는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세계선수권 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준우승도 두 번, 네. 또 3위를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상당히 세계선수권 쪽에서는 성적이 좋죠. 네. 자, 더블 쿠션. 자, 이게 두 쿠션이에요. 네. 네. 이번에는 어떤 샷을 생각할까요? 완뱅크 샷이죠. 완뱅크 넣어치기인데요. 거의 뭐 갈 데가 없는 아주 기초적인 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 점을 만들면서 다섯 점 차. 자네티 선수가 이 대회 신청 당시에 세계 랭킹 7위로 등록이 돼 있고요. 네. 타스테미르 선수가 11위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성적이 좋아져서 자네티 선수가 5위, 타스테미르 선수가 8위를 지금 막고 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자네티 선수가 2013년에 정말 대단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월드게임 우승, 또 아지피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하고 그해 유러피안 챔피언십까지 우승을 하면서 한 해에 그랜드슬램을 모두 달성한 그런 기록이 됐는데요. 먼저 공격을 시작했고요. 자, 자네티 선수의 경기 모습을 보면 스트로크나 또 뭐 이런 브릿지 이런 모양들이 상당히 좀 보편화되지 않은 좀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나 동호인들도 상당히 자네티 선수 흉내를 좀 많이 내고 하는데 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정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예, 느낌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 샷 뒤로 돌려치기. 네, 길게 2점 2점 연속. 인상이 아주 강렬하죠. 네. 더군다나 특이한 것이 이태리 쪽에서 3쿠션을 저렇게 잘 치는 선수가 아주 독보적으로 자네티 선수 말고는 딴 선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태리에는 캐롬 종목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은 5핀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 그런 종목이 있군요. 그 종목이 세계선수권 대회까지 있는 종목인데 네. 아주 이태리에서는 그 종목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네. 너무 멋지게 네.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하단을 겨냥했고요. 네, 플러스트를 이용해서 짧게 보는 각도인데요. 포쿠션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네. 이탈리아에서 독보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3년, 2014년 이탈리아 챔피언십 또 2연패를 했습니다. 네. 이 선수가 83년, 1983년도, 84년도 이때 유럽 선수권 우승을 했던 종목이
복라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83년, 84년이면 지금부터 30년이 넘은 세월인데 20대 초반 때 벌써 유럽에서 복라인을 가장 잘 치는 선수로 우승을 했던 예,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럼 종목에서는 뭐 쓰리쿠션뿐만 아니라 복라인 또 뭐 프리게임 또 트라이애슬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종목들을 캐럼 종목들을 모아서 성적을 내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육상 종목의 한 종목인데 그렇죠. 예. 그런 그 트라이애슬론의 종목에서도 우승했던 경험이 있고요. 정말 두루두루 잘하는 선수네요. 네, 그렇죠. 다섯 번째 샷. 네, 옆 돌리기 짧게 봤습니다만 길게 네. 내려갑니다. 4점으로 출발합니다. 유럽 선수들은 푸드롱 선수도 그렇고 어렸을 때 보크라인으로 시작하는 선수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크라인, 왕쿠션, 또 프리게임 네. 이런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점점 나중에 최전성기 때의 기량을 쓰리쿠션으로 이제 겨루게 되죠. 네. 타이푼 선수 지금 이제 랭킹 11위로 이번 대회 참가했고요. 월드컵 우승은 없고 준우승만 두 번을 했습니다. 네. 자,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네. 상당히 브릿지가 먼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익스텐션 큐를 사용을 하면서 득점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번 대회 조별 예선에서는 우리 조치현 선수를 또 만났었는데 40대 15 아주 큰 점수차로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네, 24이닝에 또 하이런이 11점이 있었고요. 네. 또 두 번째였던 예선전에서는 사메시더 미지프 선수죠. 이 선수한테도 14이닝에 40대 23으로 아주 좋은 기록으로 이겼습니다. 네. 이때도 하이런 기록이 11점이고요. 네. 자, 대회전 뒤로돌려치기를 이용해서 네, 정확합니다. 네. 두 점 연속. 예,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타스테미르 선수인데 동호인들도 그렇고 타스테미르 선수를 보는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머리가 많이 빠지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하고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네. 알아보니까. 머리가 자꾸 빠지길래 지금 머리를 심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네. 머리가 상당히 없어 보이는데 네. 또 조만간 풍성한 머리 네, 볼 머리를 수가 있겠네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때문에 이전 자, 타스테미르 선수는 두 점으로 출발합니다. 투바운딩이죠. 네. 빨간 공 일목 쪽으로 상단 회전력으로 장쿠션이 먼저 맞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네, 네. 자, 지금 치기 전에 심판한테 봐달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투바운딩을 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포쿠션이에요. 면밀히 따져보니까 네. 확실하게 네. 처리했습니다. 상단 회전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단쿠션부터 맞지 않고 장쿠션으로 연결되면서 장단단으로 들어가는 드리고 시작했죠. 자, 옆 돌리기 공격인데요. 이 목적 빨간 공이 조금은 긴 위치입니다. 공 네. 하나 정도가 긴데요. 자, 네, 좋습니다. 정확하네요.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키스를 배제시키고 자네스 선수는 예선전에서 응우엔 선수 굉장히 그 구리 월드컵 때 그렇죠. 이 대회 전이었죠.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던 응우엔 선수를 40대 32로 이기고 또 토니 칼스 선수 토니 칼스 선수는 그 스웨덴을 대표하는 선수인데 상당히 좀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예전에 시드 플레이어까지 올라갔던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 선수를 또 40대 34로 이기면서 네.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선수권 직전에 있었던
로전 빌리어드 마스터즈에서 우승을 하고 왔기 때문에 네. 지금 아주 컨디션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 배치가 이번에는 좀 만만치 않은데요. 한참을 들여다보는데요. 네, 비껴치기를 이용한 공격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폭션을 이용한 공격인데요. 자, 이목적구의 위치가 지금 노란 공의 위치가 상당히 좀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도가 요구되는 네. 그런 위치인데요. 자, 빨간 공 빠졌고요. 비껴치기. 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4점 연속. 일반적으로 이제 이목적구의 위치가 내공이 코너 쪽으로 향하는 위치면 선수들이 큰 부담감을 없이 득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 네. 코너보다 조금 짧거나 길었을 때 외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뒤로 돌아서 나와도 없고 혹시 짧게 빠져서 역회전으로 올라와도 없는 각도인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네. 하겠습니다. 잘 해결해 줬고요. 아, 지금 아주 굉장히 좋은 두께를 사용을 했는데요. 아슬아슬하게 잘 빠졌고요. 들어갑니다.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트리블 며칠을 이용했는데 얇게 끌게 되면 키스도 날 뿐더러 쓰리쿠션에서 마지막 회전력이 먹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네. 그 대신 많이 끌리지 않고 코너 쪽으로만 향하는 아하. 자 그래서 내공이 천천히 진행이 되죠. 여기서 가까스로 키스가 빠지면서 득점되는 모습 네. 자, 두꺼운 두께가 필요했고요. 자 더블 쿠션인데요. 장잔 단으로 연결되는 공인데 여기서 네, 회전이 네, 길게 빠집니다.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각도이기 때문에 까지 일목적구의 두께가 두껍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이닝에는 5점을 추가했고요. 9-2가 됐습니다. 자, 예선이 끝나고 지금 이제 본선 경기장에 관중들이 상당히 좀 많이 몰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니만큼 또 굉장히 관중들의 열기나 또 한국 선수들도 상당히 경기장을 많이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렇지는 공. 자, 빠지나요? 아, 네. 이 공은 상당히 좁은 간격인데요. 머리가 다 자라면 또 다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자네티 선수의 3이닝. 자 이번에 좀 멈칫하는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옆돌리기를 칠 수 있는 공인데요. 처음에 노려봤던 거는 아마 오른쪽 면으로 옆돌리기를 길게 봤던 것 같은데 아래쪽은 잡아 내려야 되겠죠? 아하, 네. 그렇죠. 왼쪽으로 옆돌리기 성공합니다.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키스 배제시켰고요. 다시 한 번 더. 네, 다시 한 번 옆돌리기죠. 네. 자, 회전력이 조금 들어간 완팁 정도 이 상태로 굴려주는 공. 천천히. 우리 득점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거든요. 네, 조금은 좀 앞서가면서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던 그런 상태였는데 점수를 계속해서 네, 지금 역전에 의해서 벌리고 있는데요. 득점 9점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자, 어느덧 8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빨간 공 선택하면서 뒤로 돌려치기인데요. 자, 직접 3쿠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주 얇은 두께로 5쿠션으로 볼 것인지가 지금 관건인데요. 자, 얇은 두께가 가능하면 훨씬 좋은. 네, 얇은 두께로 좋아요. 네.
올라오면서 10점 연속입니다. 자, 단숨에 10점을 만들고 30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타이푼 선수입니다. 꼼꼼하게 3쿠션 젤을 지금 와서 입사각 반사각을 다 확인하고 하얀 공을 일목적으로 치는 뒤로 돌려치기. 네. 자, 상단 회전적으로 직접 네. 10점 연속 30대 20이 됐습니다. 이번 이닝의 타이푼 타스데미르 선수 대단한데요. 자, 이렇게 점수를 많이 내면 좀 맥이 빠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중간에 좀 행운의 샷까지 들어가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좀 단점이 중간에 그렇게 행운이 들어가고 그러면 미안해서 조금 소홀히 하면서 점수를 내담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외국 선수들 보면 뭐 거의 악착같이 내 행운이다 싶은 생각으로 끝까지 칩니다. 네. 이게 상당히 그런 거는 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옆돌리기 들어갔습니다. 점수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도 옆돌리기였고요. 네, 약간 끌어주는 공이었죠. 12점 연속. 이제 11이닝인데 뭐 거의 3점에 가까운 에버리지를 향해서 지금 치고 있습니다. 하얀 공을 일목적으로 비껴치는 공입니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자, 13점. 예, 대단한 득점력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엔 비껴치기였고요. 자, 이번엔 좀 어렵죠. 공 세 개가 다 쿠션 쪽에 붙어 있는데. 네, 잔대치 선수 뭐 거의 누웠어요. 네. 목을 좀 풀고 있는 모습이고요. 타임아웃. 네, 여기서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자, 공이 참 까다롭게 하얀 있는. 공을 먼저 일목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인데 자, 이목적구인 빨간 공 쿠션에 거의 붙어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자, 완벽히 걸어치기가 차라리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직접 옆돌리기를 치는군요. 이랬을 경우에 내 공의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면서 네. 자, 아, 조금 조금 짧은 것 같은데요. 옆돌리기 네, 짧아요. 하지만 네. 네, 짧게 빠집니다. 자, 저렇게 회전력을 많이 줬을 때 3쿠션째에서 쿠션에 거의 붙어있는 이목적구를 공략하기가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네. 회전력이 많으면 그만큼 쿠션에 맞는 면적이 조금 더 마진율이 많은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좀 높여보기 위한 그런 회전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만 조금 밀리면서 내공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타이푼 타스데미르 선수 13점을 한 번에 만들었고요. 12점 차가 됐습니다. 이 점수는 좀 부담스러운 점수 차가 될 수 있겠습니다. 12이닝. 역시 같은 옆돌리기인데요. 자, 네. 잘 득점 정확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득점했습니다. 참 오래 앉아있었어요. 네. 준 선수와 마르코 자네티 선수의 모습을 계속해서 담고 계신데요. 회전이 많이 없는 상태로 옆돌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아주 정확한 어느 쿠션의 한 지점밖에는 득점할 확률이 없거든요. 하지만 저렇게 회전력을 극대화시켜주면 쿠션에서의 지점이 약간 더 넓어집니다. 3쿠션째 지점이. 그래서 네. 이제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거죠. 자, 비껴치기까지 들어갑니다.
멋지게 집어넣네요. 네, 자 이적구가 굉장히 좁은 공간에 있었는데 잘 넣었습니다. 보시죠. 자, 3단 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했습니다만. 네. 연속 두 점 성공했습니다. 자, 팔도 약간 옆으로 빠져 있고요. 또 스톱 자체도 예, 바로 앞에서 나가고. 옆돌리기. 자, 길게 5 쿠션으로. 어, 짧네요. 아, 네. 네. 두 점에서 멈춥니다. 10점 차. 자, 저 안 들어가고 저 서서 저렇게 보고 있어요. 저게 이제 뭘 보는 거냐면 네. 디펜스 안 됐나 싶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네. 저런 모습들이 상대 선수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걸 유발을 하거든요. 네. 예전에 지난해 그래서 월드컵에서 좀 안 좋은 일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 항상 그런 문제점, 자그마한 문제점들을 몰고 다니는 그 자네트 선수다 보니까 네. 여러 해가 이제 쌓이다 보니까 조금씩 선수들 간의 그런 평판이나 불화, 친해지지 못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뒤로 돌려치기로 다시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네. 자, 너무 편안한 공을 지금 다스티미르 선수한테 주다 보니까 아, 다니엘 선수도 조금은 좀 약이 많이 오르겠어요. 네. 중반까지만 해도 사실 자네티 선수가 훨씬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딱 한 이닝을 계기로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자, 얇은 두께로 뒤로 돌려치는 공이죠. 네. 아, 얇은 두께 들어갔습니다. 자, 이 공이 아하. 짧아요. 네. 살짝 짧았어요. 자, 자, 이 경우에는요. 지금 당점인 조금 위로 올라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두께는 저 정도면 거의 완벽하게 따졌다고 할 수 있는데 어, 왕쿠션 이후에 회전력이 조금 부족했던 이유가 당점 자체가 조금 높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중 이하로 내렸으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싶은 네.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짧게 아, 길어요. 네. 자, 지금 조금씩 조금씩 빗나가고 있는데 아, 지금 점점 화가 나는 네. 모습이죠. 자, 지금 어우, 네. 아주 큐를 세게 내려쳤는데 스스로 좀 참지 못한 것 같고요. 네. 이러면 본인 스스로가 뭐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자, 뒤로 돌려치는 공인데 아 지금 아, 앞쪽으로 공격이 됐고요. 이전이 약간 빠진 상태에서 얇은 두께로 형성이 되면서 키스를 빼는 방법을 생각을 했던 건데요. 자, 좀 두꺼운 두께로 밀어쳤을 경우에 일목적구가 이목적구 쪽으로 이 키스가 예상됐던 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소극적인 플레이였지만 두께에서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14이닝 초크 케이스도 참 예쁘네요. 네. 자, 두 공이 또 다 붙어있기 때문에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짧게 구사를 해보는데요. 자, 덜 끌렸어요. 네. 자, 지금 뭐 본인의 멘탈이 많이 지금 무너져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지고 있을 때는 자네티 선수는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하겠는데요. 네. 타스테미르
어떤 공을 생각할까요? 자, 하얀 공 앞으로 돌려치는 공 길게 보겠죠. 스리그샷 내지는 포크샷으로 보는 공인데요. 네. 일목적과 내공과의 각도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진행 좋습니다. 아하, 네, 방향 좋습니다. 1점. 앞쪽으로 공략했었고 잘 성공시켰습니다. 나란하게 배치가 됐는데 네, 하얀 공 옆돌리기가 있죠. 하얀 공의 오른쪽 네. 부분으로 내 공의 오른쪽 당점으로 진행을 시키는 공인데요. 자, 부드럽게 구사가 되는 역돌리기죠. 짧았어요. 예. 아, 이 공은 연속 득점 이어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놓칩니다. 자, 회전력이 끝까지 전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팔로우가 조금 더 큐브가 큐를 조금 더 깊이 집어넣었으면 충분히 안정적인 득점이 될 수 있는 공이었는데요. 공 큐가 좀 덜 들어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빨간 공을 선택했고요. 자, 좁은 각도. 아, 실수예요. 후반 들어서 지금 두 이닝 연속 놓치고 있고요. 눈빛을 보면 정말 승부욕이 느껴지는데요. 네. 스타일상으로 같은 남자가 봐도 상당히 멋있는데 네. 네. 자, 옆돌리기인데요. 내공이 조금 더 빠져있는 일목적보다 빠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얇은 두께 회전력의 억제가 필요한 옆돌리기죠. 네. 자, 정확했어요. 네. 네. 저런 얇은 면을 아주 얇은 두께로 구사를 할 때는 회전을 일단 주지 않은 상태로 상단 회전력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뒤에 그립 부분을 많이 낮춰주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얇은 두께를 네, 결과를 네.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얇은 두께로 다시 한 번 올려치는 공 좋습니다. 섬세한 두께로 두 점 연속 이어갑니다. 자, 고민에 잠겨있는 자네티 선수의 모습이고요. 이제 석점 차가 됐습니다. 타스데미르 선수가 많이 쫓아왔고요. 좀 흔들리는 그런 네. 모습인데요. 온몸이 좀 다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도 얇은 두께. 네, 파이브 쿠션으로 네, 정확해요. 석점 연속 3점. 두 점 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네, 아주 박빙으로 또 네. 흐르게 되겠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2015년도 들어서 세계당구연맹의 랭킹 포인트 이 합산 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월드컵 8개, 또 세계선수권대회, 그리고 대륙별대회, 자국 랭킹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세계 랭킹을 다 매겼는데요. 다른 건 변동이 없습니다. 월드컵 숫자가 줄었어요. 6개로 줄면서 상당히 또 그 주는 과정에서 바로 작년 연말에 세계선수권대회도 있었고요. 또 이어지는 월드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랭킹이 지각 변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랭킹 1등과 2등이 동률입니다. 점수가. 에디먹 선수와 최성원 선수가 동률인데 네. 최성원 선수가 마지막 참가했던 대회가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이 득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최근력권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드디어 세계 랭킹 1위가 우리나라 선수인 최성원 선수로 등록이 됐습니다. 네. 과연 이제 최성원 선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세계 랭킹 1위를 지킬지가 또 주목이 되고 네. 있는데요. 한국 선수 최초로 당국 이제 세계 랭킹 1위가 됐는데요. 자 그리고 뭐 거의 한 7, 8년 정도 랭킹 시드를 받아왔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김경률 선수가 또 랭킹 18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네. 김경률 선수가 계속해서 10위권 내를 유지했다가 이제 시드권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김경률 선수도 한때는 2등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자네티 3이닝 연속 무득점으로 연결이 됐고요. 한 점 차. 뒤로 돌려치는 공. 네, 좋습니다. 결국 20대 20 동점이 됐습니다. 시드 선수에서 한번 벗어나게 되면은 다시 올라가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또 좀 특이한 점이 보면은 필리포 선수가 16위로 빠져 있고요. 네. 김경률 선수 빠져 있고 새로 합류한 선수가 이제 장파울 더 블루인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라가 네. 있고요. 산체스 선수가 굉장히 아슬아슬했는데 10등으로 다시 조금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등이 최성원 선수, 2등이 에디먹스, 3등이 프레드릭 쿠드롱, 4등이 토브연 브롬달, 5등이 마르코 자네티, 6등이 딕 야스퍼스, 네. 또 7등이 조제오 선수가 올라가네요. 네. 그리고 8등이 타스테미르 선수, 9등이 강동공 선수, 10등 산체스 선수, 11등 장펄드 블루인, 12등 롤란드 포툼 이렇게 지금 랭킹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네. 두 점 연속. 14등에 이충복 선수가 마크를 했어요. 이충복 선수가 상당히 아쉬웠던 게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바로 얼마 전에 1월 달에 있었는데요. 1월 달에 한 경기만 더 이겼어도 시드. 12등 안으로 들어가는 네, 시드가 네. 될 수 있었군요. 네, 상당히 아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경기를 했던 김행직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또 김행기 선수 주니에 이어서 성인 무대에 와서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네.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월드컵에서도 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옆 돌리기죠. 이런 옆돌리기는 일단 마음부터 안정을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네. 일목적구의 위치가 가깝고 그래서 일목적구와의 두께와 회전에 따라서 이목적구 쪽에서 이 결과는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옆돌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점 연속 이어갑니다. 이번에도 옆돌리기 위치고요. 계속해서 기본적인 공배치인데 한 공 한 공을 지금 잘 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침착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섯 점. 자, 저 묘한 표정 좀 보시죠. 아, 눈 마주치면 안 되겠어요. 자, 일목적구인 하얀 공의 위치를 네. 어디로 갖다 놓느냐. 반대쪽 코너 쪽으로 향하게 해놓으면 다음 공의 선택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네. 쿠션에 붙었습니다만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득점 가능한 그런 배열이 되겠네요. 아 붙어있는 일적구
빗겨치기로 성공합니다. 6점. 아, 두 선수 오늘 통틀어서 하이런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장타 하나가 또 경기 전체에 준 영향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공이 고비인데요. 쉽지 않은 그런 공배열이죠.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횡단샷, 강한 스트로크로 횡단샷을 쓸 부산을 할지요. 네. 자 일단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만 자 더블 쿠션인가요? 네, 더블 쿠션. 아, 너무 얇았어요. 키스가 났습니다. 자, 너무 얇게 맞으면서 오, 이 공이 이런 행운이 또 따라주네요. 자, 빨간 공 키스가 났었는데 자네티 선수 아주 일어났다가 다시 네. 타석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닝 초반도 아니고 6점 치고 나서 7점째였는데 이렇게 맞으면서 다음 공 배열도 또 좋아졌단 말이죠. 자, 이거 굉장히 이런 행운은 잘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네. 데미지가 클 수밖에 없는 네. 아주 중요한 고비에서 행운이 따라줬습니다. 옆돌리기 8점 8점 자, 계속해서 포지션이에요. 자, 이럴 때 잔디티 선수는 이제 마음을 잘 평안하게 다스려야겠어요. 자, 자네티 선수가 20대 자, 13으로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 들어갔었는데요. 네. 네. 그 이후에 뭐 3이닝 지났습니다만 한 점도 득점을 못 했고